오늘은 돼지고기 안심 요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불을 켜고요. 불은 요만큼만 넣어주겠습니다. 핑크 소금을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조금 짭짤하게 넣어볼까요? 이 정도.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 이게 정육점에서 산 거거든요.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정육점에서 한번 사봤는데 훨씬 많이 주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파채도 줬대요. 파채 진짜로 먹으라고 파채도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정육점에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안심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두툼하게 쓸었어요. 이 안심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호박을 좀 넣어볼 텐데요. 글쎄, 이게 돼지고기에 호박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안심 요리. 그래서 한, 이 정도. 이 정도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 오이에 싸먹어도 될 것 같아요. 상추는 따로 없고. 자, 이게 물이 쫄아들지가 않네요. 신기하네. 자, 익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꺼내겠습니다. 이게 컬인데요. 거품인데 이거는 가루로 넣기가 쉽지가 않은데 뿌려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가 이게 저기 고기 같은데 너무 상당히 풍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다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바질이고요. 바질. 바질도 너무 많이 넣으면 무슨 맛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파슬리입니다. 파슬리는 어디다 넣어도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맛에. 다음 이 큐미는요, 잘못 쓰면은 이것도 굉장히 느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겁났는데, 이렇게 많이, 냄새가 벌써 독해요. 요거는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인을 한잔 따로 먹어. 너무 오래 삶아서 조금 뻑뻑하긴 한데 간은 딱 맞았어요. 호박도 너무 오래 삶았는데 그 소금하고 돼지고기 그 맛이 우러나면서 맛있습니다. 보통 돼지고기 요리할 때 흰물을 빼고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그렇게 따지면 삼겹살은 어떻게 먹나 이거지? 이번에는 파슬리하고 오이에다가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에다가 파채 하나 넣고